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흙이 한 집도 나지 않았고요. 흙 진영에 백이 치중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백과 백을 끊는다면 한 집은 보유한 상태지만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한눈에 보기에는 첫수가 쉽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을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이 백을 잡기 위해 끊는 수는 백이 젖히기만 하더라도 구부리는 것은 늘게 될때 흙이 너무 쉽게 잡혀 있죠? 그럼 이 궁도를 늘리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이 이한 점을 넘어가게 되고요. 막는 것은 치중을 오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잡혀 있는 형태고요. 이곳으로 꽉 있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있기만 한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이 단수를 치게 되고요. 있는 것은 넘어가서 방금과 같은 형태죠. 구부리는 것은 치중으로 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있더라도 있는다면 아무 수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먼저 연결하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이 꽉 있게 되고요. 늘더라도 또다시 백이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뭔가 다 해본 것 같은데 정답이 쉽게 보이지 않죠? 지금 장면에서 이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갇혀있는 흙한 점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곳으로 느는 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때 백이 단수를 쳐서 응수를 하는데요. 흙이 귀쪽으로 늘게 된다면 백이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지금 이 느는 수는 백이 있기만 한다면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서 한 집밖에 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세 번째 수로는 이곳으로 두 점을 세 점으로 키우는 수인데요. 이때 백은 뒤로 단수를 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흙은 이세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귀쪽에서 가만히 늘게 된다면 이때는 백의 선택입니다. 백이 이 치중되어 있는 백한 점을 넘어간다면 그때 세 점을 연결해서 지금 있는 수는 자충으로 백이 둘수 없겠죠? 이 모양 자체가 흙이 살아있는 형태고요. 백이 이세 점을 잡는다면 그때는 이 돌을 끊어서 지금은 이 안에서 궁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흙이 살아있는 형태로 이 1수를 발견하고 2수로 끊었을 때 귀로 느는 것이 아니라 이흙두 점을 키워서 두는 것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4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지금 갇혀있는 흙한 점을 활용해서 백 전체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약점을 조심해서 백 전체를 잡을 수 있을지 생각보다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사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일감으로 치중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곳으로 한칸 띄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이 꽉 있게 되고요. 이곳으로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한다면 백이 뒤에서 막고요. 이을 때이 먹여치는 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게 되더라도 뒤에서 단수를 친다면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의 형태로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으로 지중 가는 수는 어떨까요? 이 수도 마찬가지로 100이 연결하지 못하게 끊게 되고요. 이곳으로 늘게 된다면 또다시 꽉 이어서 있는 것은 방금과 같은 형태로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는 수가 된다고 두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그럼 100이 바로 구부려서 단수치기 때문에 뒤에서 이 다섯 점을 단수치더라도 100이 따먹게 된다면 이 안에서 단수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가만히 느는 수는 100이 먹여치기만 한다면 이곳으로 늘더라도 단수 쳐서 안 되겠죠? 이곳으로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100이 단수치게 되고요.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붙이는 수는 위로 이어버려서 패가 나기 때문에 패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뒤에서 가만히 연결하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호구를 만들기 때문에 젖히더라도 집의 형태가 나서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한것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수를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그 수는 이 젖힘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이 젖힘인데요. 100이 단수 쳤을 때 옆구리를 붙여서 패가 났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끊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때 100이 연결하는 것은 자충으로 둘수 없고요. 이한 점을 따내야 하는데 그때 다섯 번째 수로 가만히 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100이 이곳을 끊을 순 없죠. 자충으로 전부 잡히고요. 이한 점을 따먹자니 뒤에서 연결을 한다면 지금은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가 되지 않아요. 이 돌이 단수이기 때문에 백이 한 집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백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